페더럴웨이 시가 어제 정기회의에서 시 예산 및 페더럴웨이 퍼포밍 아트 앤 이벤트 센터, 즉 문화행사센터의 예산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PAC 디렉터 드레사 이본느는 지난번 코엠 공개홀에서 열린 PAC 모금 행사가 성공적이었음을 시의회에 알렸으며 코엠TV의 PAC에 대한 관심과 장소 기부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인사회에서 PAC 담당을 하고 있는 쉐리송이 여동생의 모터사이클 사고 사망 소식으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박영민 전 시장이 대신 설명한 자리에서 박영민 전 시장은 7만 5천 달러가 모금됐음을 알렸으며 이는 대한부인의 상록회 등의 단체와 아토미 회사로부터의 큰 기부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코엠TV의 협조가 있었음을 알렸습니다. PAC의 기공식은 모금액이 100만 불이 되는 시점에 하게 돼 있어 현재 모금액이 99만 8,146달러로 예정대로 9월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